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굴욕적인 자세로 의혹을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왜 진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 공세만 펼치냐고 반박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대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 또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야당은 대통령실이 진상규명 대신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의를 갖고도 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면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라는 정황은 있는 건가요?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당은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여기서도 한미 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동맹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확인에 입각한 그런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았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회의 진행을 놓고도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추가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